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버튼입니다. 제 화이팅!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아십니까?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지금? 8시. 아침 8시에요 8시. 이렇게 일찍 또 촬영을 또 시작하냐면은 드디어 여러분들 GV80이 23년형이 공개가 됐습니다. 제가 23년 공개가 되면은 분명히 차값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과 없이 차량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. 한 대략 한 300에서 400만원 정도 인상이 된 것 같아요. 아직까지 GV80을 계약을 해놓고 못 받으신 분들은 엄청 많으신데 그만큼 차가 또 좋아졌다는 얘기겠죠. 네, 한번 뭐가 좋아졌는지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어제부터, 그러니까 촬영 당일 어제부터 23일이죠 네, 오전 9시부터 판매가 시작됐습니다. 이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차 아직 출고 못 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딜러분들이 그 고객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이제 또 다시 받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가솔린 2.5 그 다음에 3.5 그건 디젤 3.0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인승은 5인승 6인승 7인승 그렇게 있습니다. 자 한번 보시면요 주요 변경내역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그 브레이크 시스템에 이제 제네시스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잖아요. 근데 그 부분이 뒤에 리어에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네시스 통화 컨트롤러 조작성이 원래는 약간 그 일체감 있게 그냥 일자로 이렇게 뚝 떨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G90과 똑같은 그런 통합 시스템으로 조작 편의성이 좀 개선이 됐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G90에 또 들어가 있는 이제 방향제 향균 처리 그게 또 들어 추가가 됐고 근데 이거 이번에 좀 많이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승차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후륜 스텝바 부시 타입이 링크가 바뀌었다 기존과 바뀌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후륜 X MBR 뭐 하이드로 부시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보다 알루미늄으로 바뀌면서 부싱이 좀 단단해지면서 승차감을 좀 개선을 좀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무광이 한 종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. 마칼로 그레이라는 무광 색깔인데 그 다음에 이제 유광은 이제 두 가지 색깔이 추가가 됐어요. 카프리 블루 그 다음에 마칼로 그레이 이렇게 두 가지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차량 가격을 한번 보실게요. 자 일단 G80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 모델 사양으로 6,500부터 시작입니다. 그러니까 개소세를 적용을 시킨다 하면은 6,430만원인데 일단 개소세가 올해까지라서 제가 개소세가 없는 예, 6,550만원부터 진행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까 좀 설명드렸듯이 2.5, 3.5, 디젤 3.0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선택 사양으로 이제 지금 현재 보시면은 디젤 3.0을 만약에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400만원이라는 금액이 또 인상이 되고 가솔린 3.5를 선택을 하게 되면 580만원이라는 금액이 인상이 됩니다. 3.5 같은 경우는 20인치 미쉐린 타이어 휠이 들어가고요. 예, 그 다음에 뭐 전륜, 네, 그 다음에 모노블럭 브레이크 아까 막 설명드렸던 그 부분도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5인승은 이제 기본 다 기본 사양이고 6인승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 시트 250만원 추가가 됩니다. 그리고 7인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열에 5대5 시트 전동 폴딩 네 그 다음에 3열 에어벤트 이것도 100만원 추가가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가솔린의 이제 필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.5 터보 디젤 3.0에는 지금 19인치 20인치 22인치 근데 22인치로 갔을 때 250만원 추가가 된다는 거 그래서 가솔린 3.5 같은 경우는 20인치하고 22인치만 나옵니다. 근데 이제 가솔린 3.5의 20인치는 기본 사양인데 22인치로 가게 되면은 또 이제 120만원 추가를 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후륜과 이제 사륜구동 있잖아요. 이 사륜구동을 이제 또 선택을 하게 되면은 350만원 추가가 되고요. 이제 옵션 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. 예, 자 이상 여러분들 중간 광고 차량 이제 신차 문의는 카톡으로 상담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집을 팔고 오래 걸린다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캐피탈 사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즉시로 되는 차도 좀 있더라고요. 예. 그다음에 매트 컬러가 이제 무광. 네, 무광이 지금 화이트, 그레이, 브론즈 위 그린, 그다음에 마로사 그 버건디. 예,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. 이것도 무광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70만 원이 추가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스탠다드 디자인,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, 디자인 셀렉션 2가 있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파 가죽이냐 아니냐 뭐 그런 것도 있고. 그러니까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이제 150만 원 아니면 2를 선택하려면 300만 원인데 야, 이 옵션 다 선택하게 되면 역시 차값이 많이 인상이 되죠. 기존보다는 지금 한 300에서 한 400만원 정도 인상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이제 뭐 파츠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파츠는 금액이
양이 거의 비슷하게 네,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, 이번에 근데 그 무광 색깔이 이제 지금 추가가 된 게 마칼로 그레이인데 마칼로 그레이 제가 실물 한번 봤거든요. 아, 근데 굉장히 이쁩니다. 마칼로 그레이가 상당히 이뻐요. 그리고 이제 실내 같은 경우는 디자인 셀렉션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트에 이제 뭐 패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따로 이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첨부해서 올리겠지만은 굉장히 많이 예, 색깔도 선택의 폭도 굉장히 넓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확실히 제네시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만드는 것 같긴 한데 야 비싸다. 그리고 이제 엔진 스펙 같은 경우에는 뭐 세 가지가 있지만은 뭐 달라진 건 거의 없습니다. 그러니까 기존과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온다 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. 자 마지막으로 신차 문의는 카톡으로 주시면 상당히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. 제네시스 GV80 23년형 조만간에 시승차로 찾아뵙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